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한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본 남자,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황사 때문에 안 오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늘 딱딱 맞추시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슈부터 들어보죠. 어떤 겁니까? 네,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네, 누구로 얘기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아, 그래도 네. 빨리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예, 네. 그 조여옥 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조여옥 어제, 대위. 어제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예. 그 청원 글 중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중략하고 네.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 파면 시켜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청원에 지금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 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군인으로서 뭐 제복을 입든 안 입든 군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또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군의 특수성이 그 특수성이니까. 그런데 네. 어떤 네. 위증을 했다는 건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조여옥 대위가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이제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미국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네.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당일날 이제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해 12월에 있었던 그 최순실 게이트 5차 청문회 때 나와서는 그 관저 의무동이 아니고 그 직원들도 치료하는 그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진술을 이제 번복을 하거든요. 예. 그때 한 말이 이제 천천히 되짚어 보니 의무실이 맞습니다. 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당시에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조직적인 그 은폐 의혹, 이런 것이 불거진 바가 있죠. 예. 당시 하여튼 뭐 이런 게 조금 무슨 뭐 계급으로 소재로 쓰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에 이제 한 계급 프로그램에서 이제 당시 이제 국회 청문회에 등장한 인물들을 이제 패러디를 했었는데요. 예. 조여옥 대위처럼 이제 군복 입고 나온 이제 개그우먼 김민아 씨가 똑같은 요 대사를 이제 되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타근히 네. 되짚어보니 의무실이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뭐 풍자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하여튼 뭐 요즘에도 이제 천천히 되짚어보니 뭐가 맞다 이럴 좀도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오늘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 침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추정이긴 한데요. 네. 그 전날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진료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예. 또 당일에는 의료용 가구를 또 사용을 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오전에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의료용 가구이 이제 사실은 약간 논란의 이제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다른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이제 자신이 전달했다라고 일단 증언을 좀 한 상태고요. 일단 그렇죠.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이제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날 이제 사고 발생하고 배가 이제 사실상 거의 침몰한 뒤, 그러니까 10시 20분쯤에서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안봉근 전 제1부속관 부속 비서관이 찾아가니까 뭐 침실에서 나와서 첫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알려져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의료용 가글도 관련해서 그게 왜 필요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필러 시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러 같은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안면이 좀 마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치를 하기 힘들다는 거고 그때 이제 의사들이 의료용 가글을 써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청문회 때도 이제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조혁 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무료형 그 가글을 드렸다. 네. 하지만 용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처방이 있으면 전달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신보라 대위도 자주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몇 번 찾으신 적이 있다. 하지만 용도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결국은 이제 이 필러 시술 의혹과 관련해서 용도를 모른다라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뭐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그 의혹은 지금 여전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의료용 가글을 이제 조혁 대위나 신보라 대위가 전달한 건 맞는데. 그 네. 용도는 모르겠다. 이건 이제 그게 답변인 것이고요. 네. 근데 조혁 대위 경우에는 뭐 주사를 잘 놓는다. 뭐 간호사들은 다 주사를 잘 놓겠죠. 간호장교니까.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네. 한데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뭐 미용 주사 시술 의혹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 대위가 이제 주사 처방된 거를 자신이 시술한 건 맞다라고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굴하고 목에 주사를 놓은 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하고 김영재 원장이 이제 비선 의료 의료를 한 것은 약간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네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이제 그때 뭐 프로포폴 시술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불면증, 수면제 처방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 정보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또 애매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약간, 이 진술과 관련해서 뭐 또 거짓 진술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뭐 징계청원이 왔다니까, 올라와 있다니까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전개가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남북 정상회담 날짜 4월 27일 확정됐습니다. 장소 판문점 평화의 집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의제도 큰 틀에서 논의된 걸로 보이는데요.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짚어보도록 하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 의원님 벌써 네. 원로가 되셨습니까? 이게 원로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원로 자문단 그래서요. 어쨌든 원로 자문단 모두 21분이 참여하시죠? 예. 네, 민주평화당에서는 또 박지원 의원님도 이름 올리셨고요.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주역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예. 남북정상회담은 여야를 초월하는 문제니까요. 뭐 저는 여당은 아닙니다만 뭐 흔쾌히 자문위원에 참여하기로 뭐 수락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실 엄청난 대전환의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뭐 힘을 보태시겠다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든 2005년도에 이제 통일부 장관을 재임하면서 대북 특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셨고. 근데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그것과 이번에 열릴 또 이제 3차 정상회담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대전환의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또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제가 6월 17일 6.15 5주년에 이제 기념식에 갔다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핵 문제를 놓고 토론하게 되죠. 네. 그때 5시간 동안 이제 남북관계 정상화 그때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 6자 회담은 멎어 있었고 남북관계는 냉각돼 있었고 적대적
포함한 언사들이 오고 가는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선대 유훈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핵화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2005년 6월 17일 제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같은 질문을 세 번 합니다. 아,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핵을 보유하는 겁니까? 네,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핵을 갖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또, 아니,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갖는 거지. 미국과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면 하나도 필요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네. 제가 같은 질문을 또 세 번째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도 남쪽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네. 결국 핵을 보유할 거다. 그랬더니, 그때 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던 김정일 위원장이 쏟아낸 말이 이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요. 아버지의 예. 유언이란 뜻이지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은 헌법보다 위에 있고 노동당 강령보다도 위에 있는 최상위 규범의 얘기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뭐 우리도 그렇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해라. 왜냐하면 작년에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 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의지를 밝혀라 밝혀라. 그게 작년 내내 하던 얘기인데 네. 이제 올해 지난번에 우리 정의용 서훈 특사 갔을 때 선대 유훈이요라는 말이 이제 다시 나온 거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이 이제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금방 질문하신 대로 1, 2차 정상회담 때에 비해서 훨씬 지금 아주, 그러니까, 결정적인 국면이에요. 1차, 2차 때도 중요했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대전환의 고비길인데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핵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어요. 예. 2000년 1차 정상회담은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이었고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2007년 정상회담은 2005년 9.19 합의의 그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이제 이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이게 이제 핵심 의제로 등장한 가장 고난도의 의제를 이제 단판지어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정상회담인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가 1차 핵 위기로부터 25년 4반세기가 지났는데 93년 그 1차 핵 위기 때 쟁점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고 커졌느냐를 알 수 있어요. 예, 예. 93년에 그때 그 NPT 탈퇴하고 핵 위기가 전쟁이 나네 말 때 할 때 그 쟁점은 뭐였냐면 북한이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신고한 플루토늄 그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추출한 50g을 신고했는데 예. 이게 틀리다. 몇 그램이 더 있다. 몇 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뭡니까? 핵탄두를 수십 개, 그다음에 저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12,000km까지 쏘아서 핵무력을 완성했다. 여기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5년 동안. 핵보유를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에 열리는 역사적인 네. 정상회담이다. 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다각도로 질문하신 게 바로 이제 뭐 기자와 앵커 본능을 발휘하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처음 나온 예.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한 20여 년 청년 그 기자 시절 때부터 북한 문제를 추적해 왔는데. 네. 속으로 그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다. 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표준점, 기준점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대 유훈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겁니까 그때? 그때 처음 나온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남쪽에 와서 브리핑하면서 예.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미 핵 보유국을 선언해버린 마당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런데 그 선대 유훈이라는 걸 걸어서 다시 정말 북한 핵을 폐기하고 비핵화란 걸 할 수 있을 거로 솔직히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그러니까요. 가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략적 결단은 뭐냐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 역사 25년에서 이제 동굴에서 나가야 되겠다. 네. 광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씹으며 견뎠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이 고립과 폐쇄 속에 견딜 수 없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 결단을 한 거지요. 그것이 작년 11월 29일 날 ICBM 손 뒤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이제 협상하겠다는 그 자세로의 전환이에요. 네. 그동안은 이제 반제품을 쭉 갖고 이제 미국과 밀고 당기기를 했다면 이제 완제품이 됐다 이거는 거죠. 예, 예. 이 완제품을 놓고 이제 협상에 나선 그게 올 1월 1일 신전사고 2월 평창 올림픽이고 또 4월 정상회담, 5월 북미 회담, 이제 3월에 북중 또 정상회담 이렇게 해서 결국 북한의 그런 전략적 결단을 우리가 다시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북한이 동굴에서 나오겠다고 결단한 계기가 예. 이제는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북한 측 얘기로는 자기들 보검을 가졌다는 거고 예. 그 보검을 가지니까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저 해발 좀 만나자고 하는 거고. 예. 아 그런데 그 보검을 놓겠습니까? 바로 작년 말까지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무력은 완성했고 이것은 정의의 보검이다.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은 태평양의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말했죠.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네. 그런데 지금 선대의 유훈이라고 말하잖아요. 내려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집권 때 두 가지 국가 목표가 있습니다. 예. 3년 동안 하나는 핵무력 완성이고 두 번째는 경제 발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4월에 이제 집권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사회주의 북위 영화를 누리게 해드리겠다, 해주겠다.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이제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핵무력 완성 선언했어요. 이제 두 번째 약속, 네. 사회주의 북위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충돌합니다. 핵을 갖고 사회주의 북위 영화는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핵을 뭘로 바꾸느냐? 체제 안전보장으로 바꿔서 체제를 안전보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회주의 북위 영화를 누리는 걸 보니까 중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이 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베트남의 길을 가겠다.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 두 말이 이 두 개의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예. 그것을 하나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로 예를 들면 11월 29일 날 작년 말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뭘 하냐면요. 평양에 있는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라는 동네에다가 강남 개발 구역을 설치합니다. 외자 유치 지역을 설치합니다. 네. 지난 6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22군데의 경제발전 구역을 설치합니다. 네. 서해안에 7군데, 압록강 두만강에 7군데, 동해안에 7군데, 그리고 이번에 평양에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핵 보유로 한 상태에서 유엔 제재가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이 가능한 상태에서 외자 유치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선대 유훈으로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바꾸고 예. 그리고 동굴에서 나가서 베트남의 길로 가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예.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대 유훈이라도 보검을 놓을 수 있는 뭐 선대 유훈이 벌써 보검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최상위 개념이죠. 예, 선대 유훈이라는 건. 예. 이제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물어볼 말씀이 많은데 이게 좀 뭐 시간이 다 됐다고 벌써 그러네요. 오늘 여기까지 예,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좀 해서 말씀하시면요. 예. 드리면 예. 제가 2005년에 특사로 갔다 와서 미국에 갔어요. 그때 미국 네오콘의 수장인 체니 부통령을 만나서 쭉 김정일이죠. 예, 아버지의 얘기를 예. 했어요. 핵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선대 유훈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극도의 불신을 표시했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당신은 그 말을 믿냐? 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Do you believe him? 그게 이제 체니 부통령이 저한테 던진 힐난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핵심은 그가 말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거다. 그의 말을 묶어내는 거다.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만 지금이 바로 그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쏟아놓은 얘기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죠. 그걸로 뭐 표현이 어떻습니다만 그 말로 스스로를 얼거매도록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3부로 돌아옵니다.